안녕하세요. 유성종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커피를 만드는 사람들의 저기 그룹장 이성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서당방에 와서 네. 김성종 대표님을 인터뷰해서 이걸 저기 유튜브에 올릴 건데 괜찮으신지요? 아, 괜찮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좀 부족하지만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네. 물어볼 테니까 재미나게 그냥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쪽 앞으로 좀 앉아주시면 네. 시선 처리가 이렇게 카메라 보면서 아 그렇군요. 네. 조금 이렇게 붙을까요? 이쪽으로요? 네. 그쪽으로. 아, 네. 아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아, 지금 현재 미래 도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네. 이제 온라인 마케팅 쪽으로 네. 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자영업 또 이제 사업 갖고 계신 분들 오프라인에 이런 컨텐츠들을 온라인화 시켜서 네. 이제 알리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일 것 같아요. 네. 네. 그걸 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아, 계기요? 네. 계기는 이제 SNS를 작년 이제 2014년 4월 달에 이제 만나게 돼서 네. 하다 보니까 물론 젊은 사람들한테는 특히 이제 친숙한 도구였는데 네. 이거를 친구들끼리 그냥 소통하는 그런 개인적인 채널이 아니라 사업적으로도 충분히 젊은 사람들의 그런 장점을 활용해서 네. 비용 없이 더 빠르게 네.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꼭 한 국내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거기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서 네. 되게 재밌게 네.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어느 분으로부터 알게 되셨어요? 작년에 1년 전쯤이죠. 네. 그때 유영진 대표님을 만나서 예. 제가 이런 하고 싶은 것들을 얘기했더니 네.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당장 시작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때 용기를 얻어서 네. 네, 해보시니까 좋으세요? 네. 너무 좋으시구나. 지금 네 하는 거 보니까. 네. 그 SNS의 대가이신 유영진 대표님께서 네. 이렇게 또 한 젊은이를 네. 이렇게 좋은 길로 가게끔 해주셨네요. 네.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요. 네. 저 역시도 네. 유영진, 제일 처음에는 김미경 대표님한테 들었지만 네. 다음에 또 힘을 얻은 거는 유영진 대표님이었거든요. 네, 잊을 수 없는 분이죠. 지금도 많이 도움받고 있습니다. 네, 저 역시도 그렇다고 봐요. 네. 그러면 지금 그 미래 도시 네.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지금 원래 제가 갖고 있었던 네. 미래 도시의 이제 뭐 창업 목표, 창립 계획은 저는 공동체를 되게 좋아해서 이제 이름도 보면은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영어로 얘기하는 future의 미래가 아니라 은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그 미래 도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음계 같이 음악이면은 네. 문화 공동체에 있어서 이렇게 좀 더 즐겁고 네. 또 그런 함께 또 도시라는 의미니까 같이 이렇게 즐겁게 해서 문화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거든요. 그런 깊은 뜻이 있었어요. 저는요 그냥 네. 장래 뭐 이런 그런 네. 미래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도레미라는 그런 미래였군요. 네. 참. 또 생각할 수 없는 거를 역시 젊은 분이라 생각해내셨네요. 이것도 유영진 대표님께서 그러셨어요? 그거는 말씀 안 하셔도 됐을 텐데. 아닙니다. 네. 다 말씀드려야죠.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작년에 네. 꽃보다 남미 거기를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요번에 또 뭔가 또 다른 제2탄을 준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작년에 이제 2014년도에 이제 그 꿈을 파는 가게 장성영 대표님과 함께 네.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해서 네. 막연히 이제 아직
잘 안 가봤던 남미를 일단 가보고 싶다고 계획을 세웠었어요. 네. 근데 막상 뭐 가려고 하니 일단 돈도 없고 네. 그런 비용을 어디서 마련해야 될지도 네. 이제 그때 제가 지금도 계속 학생 신분이라서 막막했었는데 SNS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모금을 받아보자 네. 라고 해서 약 두 달 10일 동안 500만 원 정도 가량을 모아서 그래서 이제 약 40일간 갔다 왔었거든요. 네. 그 기계 계기를 이제 삼아서 네. 이번에는 꽃보다 유럽이라고 해서 이제 임춘남 대표님과 함께 두 명이서 네. 6월 23일부터 저는 8월 정도 7월 말 정도까지 네. 이제 유럽을 또 모금을 통해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계획을 잘 짜셔야 되겠네요. 네. 또 빡세게 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공지하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뭔가 그렇게 네. 자신이 일을 해서 받은 대가로 갔다 와야 또 보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이제 뭐 일부 그냥 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하면 자신이 더 좋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먼저 남미 갔을 때 나도 한 10년만 젊었으면 네. 도전해보고 싶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대리 만족으로 하고 이제 장성 대표님하고 저렇게 잘 다녀오시기를 너무 잘 기원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물씬 능력으로 많이 도와주셨죠. 네, 아니 뭐 도와드린 건 없는데 그냥 마음만. 그래서 그럼 이번에 준비하시는 걸 잘 또 준비하셔서 파트너가 이번에 바뀌셨나요, 파트너가? 네, 이번에도 역시 네. 모든 과정을 SNS 오픈해서 시작을 이제 같이 가실 여행 동행자부터 네. 공지를 했었었거든요. 예. 뭐 남녀노소 상관없이 저는 다 괜찮아서 했더니 이제 임춘남 대표님께서 예. 같이 가고 싶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같이 동행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장성희 대표님이 먼저 번 가셨을 때 너무 괴롭히신 거 아니에요? 아마 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성희 대표님이 형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동생 챙기느라고 힘들었었나 봐요. 네, 이번에. 그럼 이번에도 임춘남 대표님이 형이잖아요. 많이 형님이시죠. 그래도 먼저 한번 다녀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아무 탈 없이 두 분이 잘하고 다녀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그대로 준비 잘 하시는데 그래도 미흡한 게 또 가서 보면 따를 거예요. 그렇죠. 더 요번엔 더 철저하게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계획대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먼저 약속했던 대로 제가 전에 미국 갔을 때 네. 우리나라 무궁화꽃을 거기 심어서 꽃까지 피운 걸 제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미국 현지에서 그 묘목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심었는데 지금 이쪽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우리나라의 무궁화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제가 연락을 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서 이번엔 만약에 묘목이 안 될 거예요. 비행기 타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되게 생목이라서 시를 갖고 가서 이제 가는 나라마다 좀 오늘 심어 놓으면 언젠가는 우리나라 무궁화 꽃이 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실 때 제가 준비해 줄 수 있는 건 그거를 하려고 그래요. 너무 좋겠죠. 네. 그 대신에 갖고 가셔서 꼭 심으셔야 돼요. 네.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꿈이나 목표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네. 꿈을 이루기 위한 한 단계 한 단계를 지금 이뤄가고 있는 거고요. 네. 최종 목표는 저는 전 세계 네. 200개 마을 타운 이장이 되는 게 그래서 미래 도시의 이장님이시고요. 네. 꼭 그렇게 되시길 제가 바랄게요. 네.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하시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아유, 덕분이죠. 예. 그리고 또 제가 먼저 번에
컴퓨터 아니 책을 쓰는 중 올렸지만 네. 제가 그동안 노트북이 없어가지고요. 네네. 굉장히 갖고 싶었던 걸 요 노트북인데 아들들이 사줬어요. 정말 새거네요. 아주 네네. 아까부터 못 뺏기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저거보다 훨씬 좋으신데. 네. 그래서 이제 네. 앞으로 틈틈이 장성혁 대표님하고 두 분이 저 이거 잘할 수 있도록 네. 가르쳐 주셔야 돼요. 네, 제가 처음 만져보는 거라 좀 어색하고 잘, 뭐 프로그램도 아직 안 깔렸어요. 이제 도와주셔야 돼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꿈이나 목표 뭐 이런 거에 좀 더 추가하실 거 있으신지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네. 제가 원하는 것들이 꼭 돈이 아니더라도 돈이란 수단이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꿈이나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거를 저는 가장 가능한 목표라고 좀 목표를 두고 실천을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돈이 없었지만 남미 여행을 갈 수 있었듯이 네. 왜냐면 돈을 벌면서 가장 아까운 시간을 너무 이렇게 허비할 수도 있는 것들이 너무 아까워서 또 네. 돈이 오히려 목적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서 그런 걸 없이도 서로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들만 잘 매칭이 잘 되면 정말 서로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것들 목표로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네. 그 다음에 남미도 갔다 왔고요. 네. 다음에 유럽 다음에는 아프리카 꽃보다 아프리카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뭐 올해 안에 들어가는 건가? 내년? 내년이나 뭐 빠르면 올 겨울에도 갈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요번에 유럽을 잘 다녀오시고 나면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네. 겨울이 좋겠죠? 왜냐면 여기 추울 때. 그런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거. 네. 그때 가면 그럼 아프리카는 따뜻한가요? 뭐 일단은 북반구, 남반구가 계절이 반대니까 우리나라가 겨울일 때. 네. 아프리카는 또 항상 덥지 않을까요? 다음에 아프리카 가실 때는 네. 장성혁 대표님을 꼭 같이 가세요. 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근데 그때 가면 또 너도 나도 다 가겠다고 할지도 모르겠고 또 같이 또 가면 네. 또 재밌는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근데 아무튼 꽃보다 남미도 훌륭했고요. 꽃보다 유럽도 잘 됐으면 좋겠는 제 마음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아직 학교를 다니는 학생인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몇 학년이세요? 지금 4학년 1학기 다니고 있고 네. 한 학기만 더 다니면 네. 어느 학교 무슨 과 여쭤봐도 되는지요? 네.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네. 보건행정학과 네. 네, 재학 중입니다. 고려대요. 네. 공부 조금 잘하셨네요. 네, 운이 좋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네. 그러면 뭐 앞으로 그 본인이 다닌 그 과에 맞는 일을 또 해보실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이 SNS 이런 걸 하실 건가요? 그런 것도 뭐 준비가 되셨나요? 네. 일단 과에서 배운 것도 네. 중요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저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앞으로 졸업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먼저 유럽 아니 남미 가실 때는 이렇게 가는 곳에 뭐 다른 선물들을 하나씩 이렇게 하셨는데 네. 이번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네. 궁화 씨앗 네. 같은 경우에도 네. 나눠준 사람들과 그걸 네. 계기로 계속해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네. 세계적인 친구들도 서로 또 맺어주는 먼저처럼 네. 그런 것도 하고 네. 이번에 좀 독도 같은 경우에도 관심이 있어서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작은 손수건을 만들어서 궁화 네. 활동에 이제 새로운 아이템을 넣을까 생각 중입니다. 이 저기 인터뷰를 혹시 송경혜 씨가 들었다면 네. 혹시 네. 팔찌를 또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그러면 더 좋겠지요. 더 좋죠. 네, 제가 다리를 잘랐나요?
저희 짠 거 아닙니다. 전 방금 처음. 지금 즉석으로 나왔어요, 제가. 네, 아 이거 뭐 네. 오해하시면. 네. 저는 너무 좋죠. 네. 2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너무 좋고요. 지금 현재 그 SNS 재능 기부를 네. 하시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건지요? 네. 저한테는 오히려 뭐 재능 기부라고 하면 거창할 수도 있지만 네. 오히려 저도 받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그런 네. 경험들이나 네. 다양한 분야에서 만나실 수 있는 분들을 저는 간접적으로나마 그런 교류를 통해서 네. 단지 이제 SNS라는 계기 그런 수단이지만 네. 거기서 저는 이제 더 많이 배운다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실 것 같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초심이라는 거거든요. 네. 처음 마음 잊지 마시고 초심 그대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여쭤보고자 하는 거는 이 정도인데 혹시 더 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신지? 혹시 제 거 끝나고 네. 다음 인터뷰는 네. 누구를 하실 건지? 아 너무 미남으로 잘생기신 장성혁 대표님이십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제가 먼저 해서. 네. 김성동 네, 대표님도 미남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엎드렸어. 제가 너무 속보이게 했죠. 이제 끝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 김성동 대표님 저에게 인터뷰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꿈이나 목표 원하시는 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제가 항상 기원 드릴게요. 네. 네. 변함없이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 듬뿍 주시는 아름다운 청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